지금은 제3페이지, 세계성 지품 중에 덕용의 원만이라. 덕용은 이제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지만, 공덕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공덕을 쓰는 그 이제 작용의 원만한 것이니까, 부처님에게는 어떠한 덕용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안주 불지가 불가사의며 임열의 경계가 불가사의며 위력호지가 불가사의며 관찰일체 불지소행이 불가사의며 재력원만하야 무능체복이 불가사의며 무외공덕을 무능과자가 불가사의며 조무차별삼매가 불가사의며 신통변화가 불가사의며 정정자재지가 불가사의며 일체 불법을 무능해계가 불가사의니라. 그리고 부처님의 지위에 안주함이 불가사의며, 안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먼지만큼의 차이도 없다. 그래서 편안한 것이 이제 안주죠. 그렇게 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지 조그마한 티끌 하나도 들어가 보면 눈이 그 편안하지는 못해요. 그죠? 아주 무하해라. 예. 청정무하해라. 아무것도 번뇌 잡티 덩그리 잡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지위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호리유차라도 천지현격이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안주하는 것이 불가사의죠. 부처님의 지위에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과나무에는 절대 배가 안 달린다 이거지. 감나무에 또 사과가 달릴 리도 없고. 심지어 감나무에 단감나무에 땡감 안 달리거든요. 그 땡감 나무에 또 단감이 달릴 리도 없어요. 그게 이제 감나무에 감 달리는 게 지극히 순리적인 안주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엄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왕왕 인생을 그르치죠. 부처님의 지위에 안주함이 불가사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흑백의 눈동자로 총천년색을 보면서 이두 귀로 온 세상에, 야,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엄청 도레미파솔라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냥 내 데시벨에 맞게 들으면은 그게 안주하는 것이라. 거기서 이제 솜씨를 발휘해서 듣고 활용하여서 자기의 예의가 더욱더 무르익고 성숙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득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한개 읽어도 그 잘못하면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열의 경계에 들어감이 불가사의하며, 위신력으로 보호해 가짐이 불가사의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 먹고 잘 살면 땡이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삼매 참선을 제대로 하고 염불을 제대로 한 사람은 정말 자비롭거든. 그 사람이 뭐, 이빨을 수술한다든지, 몸이 몸져 누워 있다든지, 또 형편이 조금 모자란 듯 이러면 어떻게 해서 내 형편에 저 사람을 잘 보호하고 호재해서 보호 임지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그 가을이 돼서 홍시가 익으면 단맛이 저절로 이렇게 배기듯이 이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세계 성취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벌이 꿀벌이 꿀을 땁니다. 요즘 아카시 꿀을 많이 따러 다니는데. 벌이 지가 뭐 꿀을 그렇게 잘 따봤자 꽃 없으면 지는 말짱황이요. 그 꽃도 지가 꿀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은 지가 햇볕이 없으면 꽃도 피지는 못해. 그것도 벌도 있고 벌이 지 혼자 가만 놔둬버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버리고 땡 해버리고 치아버리 사람 먹을 꿀은 또 없네. 또 누가 또 사람이 하나 쳐야 돼. 그러니까 벌을 실컷 해가지고 꿀을 잘 쳐놨는데 꿀그 받치기 전에 생청이라 하고 꿀을 내려놓으면 화청이라 하죠. 꿀을 잘 쳐놨는데 사먹을 사람 없으면 쫄딱 망해 죽어버려. 그걸 사먹어 줘야 자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또 먹고 낳고 또 화장품을 쓰고 음식에도 쓰고 여러 군데 쓰는 게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 꿀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내린 빛이 꿀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꿀까지 전부 다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세계를 이 세계 성지품 같은 데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은 정말 불가사의하거든요. 정말 불가사의하거든. 이러니까 정말 이 불가사의한 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제대로 된 그 성골 거룩한 뼈대를 찾게 하는 거죠. 불골을 찾는 거죠. 불골 정말. 지혜로 행하신 것을 관찰함이 불가사의하며 모든 힘이 원만해서 능히 꺾어 좁아갈 수 없음이 불가사의하며 두려움 없는 공덕을 능히 지나갈 리가 없음이 불가사의하며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사람이 뭐 없다 이거죠. 차별 없는 삼매에 머무는 것이 무차별 삼매에 머무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무차별 삼매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무차별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는 무생법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무공룡이라고도 합니다. 무공룡. 유공룡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무생법인에 이렇게 들어버리고 무차별 삼매에 들어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본래의 면목이 쑥 드러나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거. 차별 없는 삼매에 머무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신통 변화가 불가사의하며 청정하고 자제한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그 기기묘묘하게 요술 부리는 사람이 그 뭐 어디 특이하고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보이시겠지만은 뭐 그만큼 우리 자체가 예, 맥박이 뛰고 눈을 깜짝거리고 속눈썹이 속눈썹 길이만큼만 딱 자라고 이게 머리카락 길이만큼 속눈썹 자라고 왜 하는 거야? 그저 딸이 맨날 잘라야 되고 예? 그래 속눈썹이 지만큼 딱 자라가 있는데도 어때 사람들 막 잡아 빼고 붙이고 이렇게 한다 이거 전부 다 예? 그 인물이 되는 사람이나 좀 그래야지 인물도 안 되고 미스 코리아가 붙였다고 자기도 붙이면 그렇게 되는가 그게 참 예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아까 저 뭐라 했죠? 만족할 줄 알 때부터는 세계가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법을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과 모든 열의 위신력을 받들어 구족하게 베풀어 말하리라. 그 다음에 세계 성취에서 요익 중생이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중생을 넉넉하게 이익되게 해야 되죠. 이때 익자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위에는 이익할 때 익자가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밑에는 그릇 명자지요. 그릇에 물이 찰찰찰 넘치도록 남에게 어디 가서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오늘 막 오늘 내가 이거 로또 저거 3등 당첨돼서 한턱 쏜다. 쏘는데 어떻게 쏩니까? 10명만 가자. 10명만 가면은 몇 인분씩인다? 11인분씩인다. 그럼 이제 넉넉하게 자십니다. 20명 간다 몇 인분? 22인분씩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10명 왔나 뭐 대충 이래 9명 모으면 안되겠나 이러면 항상 빈궁한기라 그게 잘 내고도 욕도를 먹네. 그러니까 여러분 초파할 때 이제 떡 나눠주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절에서는 떡이 모자란다. 아이고 작년에는 좀 작게 원래 왜 이래 많이 왔노? 이러면 안되고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게 참 지혜가 없어서 준비를 좀 적게 해놨지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상황이 다르죠. 은사스님이 이제 간을 갖다 이렇게 다빌장에 이제 모시고 올라가다 보면 보통 절에는 또 어떤 데 비탈진대가 많아요. 무겁잖아요. 그죠? 어깨 메고 가면 이렇게 웅근한데 무거워요. 박덕한 상자는 아이고 무거라 그러다 자기 사자한테 뒤통수 한번 되게 맞은 사람이다 물거이가 무거 끌어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사선님의 은혜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물건 들 때하고 다르잖아요. 모시고 가는데 무엇이 무겁노. 자 그런 것을 이제 한번 또 염두에 두고 한번 좀 읽어봅시다.
여시등 일체법을 아당성불실력과 급일체열애위실력 고로구족선설 허리니 위령중생으로 이불지혜에 고며 위령일체보살로 불공덕해중에 덕 안주고이며 위령일체세계해로 일체불이 자재소창음고며 위령일체급해중에 열애종승이항부당고며 위령어일체세계중에 현시제법진실성고며 위령소일체중생의 무량해하야 이연설고이며 위령소일체중생의 재근해하야 방편영생제불법고며 위령수일체중생의 낙욕해하야 체파일체장애상고이며 위령수일체중생의 심행해하야 위령정수치출료도고이며 위령일체보살로 안주보연원해해준고라. 예. 이와 같이 많은 모든 법을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과 모든 열애의 위실력을 받들어 쿠족하게 베풀어 말하리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의 이제 글을 읽는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선전포고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와 같다. 나 지금 말하는데 부처님의 위실력과 열애의 위실력을 받들어 100%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오직 진실만을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횃불을 들고 이끌어 나가겠노라. 모든 중생들이여 내 뒤를 따라라. 내 허물을 보지 말고 내 뭐를 봐라? 횃불만 보고 따라오라. 이런 뜻 아닙니까?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한 까닭이며 다른 뜻은 없다. 중생들이 모두 시시마끔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뜻이다.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공덕 바다 가운데 안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좀 잘난 사람들도 더욱더 발심을 해서 평생토록 영원 무궁토록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서 바람의 행을 행하면서 일체 중생들을 끈지는 행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설한다 이 말이죠. 온갖 세계 바다를 부처님의 자제함으로 장엄하기 위한 까닭이며, 예. 그래서 향수를 뿌릴 때 요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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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겨드랑이만 조금 손목에만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온 몸을 갖다가 향탕수에 담갔다가 나한테 그게 죽은 시체를 저승으로 이제 우리가 보낼 때 염하기 전에 그래 향탕수에 다 하잖아요.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물어입도록. 자, 모든 급의 바다 가운데 열애의 종생이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어쨌든지 촛불의 그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저 애탄개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종생이 끊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바다가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이런 것이죠.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그런 등불에 내 심지를 갖다 대가지고 우리 등불도 내 등불도 밝혀서 법등명, 자등명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 지금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살정신이라고도 하죠. 모든 세계 바다 가운데 모든 법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기 위한 까닭이다. 예, 부처님의 위실력을 의지하고 그 내가 그냥도 아니고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과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구족하게 베풀어 말하리라. 그게 진실성이죠. 온갖 중생들의 한량없는 이해의 바다를 따라서 연설하기 위한 까닭이다. 중생들은 이렇게 교리로 따지고 보고 듣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상적인 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기 위한 까닭이다. 이런 거죠. 중생이 부처가 되는 레시피를 잘 전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온갖 중생들의 모든 근기의 바다를 따라서
방편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내기 위한 까닭이며 온갖 중생들의 용락의 바다를 따라서 모든 장애의 산을 꺾어뜨리기 위한 까닭입니다. 온갖 중생들의 심행의 바다를 따라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요긴한 길을 깨끗이 닦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모든 보살들이 보현의 원바다 가운데 안주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뭐 바다 가운데 제일 큰 바다가 보현의 원바다. 그렇게 보현보살을 뭐라고 합니까? 원왕이라 하죠. 보현보살의 원력을 사홍서원보다도 더 크게 하죠. 원왕이라 하죠. 원의 왕이다. 법계의 원왕 보현보살. 네. 설하는 뜻을 말하다. 설의 시시의 보현보살이 부용력무량 도량 중해로 생하니 고묘영어 일체법의 정장해라 고묘영생 강대진실신내회고묘 영정치 보문법계장신 고묘 영알리 보현원내 고묘 영정치 입삼매평등지양 고묘 영정장 보조일체세간장 제해 고묘 영생행다란 이력하야 지일체법륜고며 영어일체도량중에 진불경계실계시고며 영계천일체열의법문고며 영정장법계강대심심일체지성구로 적설송은하사대 이때 보현보살께서 또 한량없는 도량에 대중바다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는 까닭이며 지금 제1회차 설법주가 누구십니까? 보현보살이죠. 예, 모든 법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까닭이며 넓고 크고 진실한 믿음과 이해의 바다를 내게 하는 까닭이며 생략됐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이해와 진실한 실천과 진실한 정덕의 바다를 내게 하는 까닭이다. 넓은 문으로 법계장의 몸을 깨끗이 다스리게 하는 까닭이다. 예, 그래서 보현법을 앞전에 뭐라 했습니까? 보법 넓은 법문이라고 지난 보현 삼매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는 질문을 하고 여기 사역의 성취품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는 대목이 연화장서에게 하고 또 뒤에 뭡니까? 비로자나 품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보현의 서원바다를 잘 세우게 하는 까닭이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는 지혜의 눈을 맑게 다스리게 하는 까닭이며 온갖 세간을 널리 비추는 창고의 큰 지혜 바다를 정장케 하는 까닭이며 다란이의 힘을 내어 모든 법륜을 가지게 하는 까닭이며 온갖 도량 가운데 부처님의 경계를 다 열어 보이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열의 법문을 열게 하는 까닭이며 법계의 강대하고 심이 깊은 모든 지혜의 성품을 정장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곧 개성을 설에 말했다. 법계의 강대하고 심이 깊은 모든 지혜의 성품을 정장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노쌤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금강산에서 이제 출가하시고 사시다가 그때는 뭐 자동차 편도 여의치 않고 이러니까 나오셨는데, 거마비도 뭐 시원치 않고 노잣돈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금강산에서 통도사 보궁 참배를 하시고 싶어서 내려오시는데 돈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나오다가 금강산 쪽에 가면 뭐 단발령 같은 데를 지나면은 마이태자 삭발하고 출가했다 머리 자르고 출가를 했던 단발령 쪽 이렇게 철원 쪽 내려오면 마애불들이 들어 이제 금강산 가는 길에 이제 많이 새겨놓죠. 요즘 이제 티벳 분들이 순례하듯이 금강산은 우리의 불국토니까 경주 남산처럼. 이제 막 통일이 안 돼서 남북으로 갈라져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지만은 하여튼 한국 불교의 상징은 법기보살 상주하는 금강산 아닙니까? 금강산도 하안경 보살 주제품에 하안경왕만 나옵니다. 금강산은 다른 책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내려오시다가 마애불 앞에서
돈이 몇 입 놓인 거 이제 부처님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신뢰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통서까지 조금 수월하게 내려오신 노선님이 계세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신데 이제 열반에 드셨죠. 스님께서는 이렇게 통도사에 사시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걸어다니시기를 좋아하시고 80이 이렇게 노구로 이제 이끌고 계실 때도 공양간에 오셔가지고 바루를 들고 늘 혼자 공양을 하셨는데 제가 떠드릴까요? 그러면 내인데도 손이 있다고 뭐 말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장작불도 시자를 시키지 않고 노구를 끄시고 늘 그 당신 방에 군불을 당신이 직접 지피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생각에 법계의 그런 강대하고 심이 깊은 모든 지혜의 성품을 정장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제 개송을 설한다는데 그는 자기 당신의 성품을 정장하게 하고 싶으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 남 힘들게 하는 이런 행동을 일체 삼가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챙겨지고 나서 마이불에 가서 부처님 저번에 내 꺼간 돈이 있죠. 대출 받았던 거. 오늘 여기 갖다 놨습니다. 내가 체류탄 한 방 맞고 비협합니다. 체류 비협.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때 고마웠습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섰었죠. 그래. 그러면 통도에 사시면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택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올라가면은. 처음에 안 타신다 하다가 권하시면 타시고는 산문에서 이제 일주문까지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가지고 산문에서 다시 걸어 올라오시오. 그 미안스러워서 노선님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죠. 그때 차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자가용 흔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뭐 고무신 신고 뭐 다 이렇게 등산화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등산 가도 좀 고무신 신고 등산할 때고 이랬으니까. 축구해도 뭐 고무신 신고 할 때니까. 그런 노스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모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보물급 또 심지어 국보급까지라도 통도사 박물관에 다 기증하시는 거 한 200여 점 좀 하시는 거 봤어요. 사실 때도 진실하셨고 가시기 전에도 해양도 진실하시다. 아, 그것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법계의 강대하고 심이 더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